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이 수십 년 갈등 끝에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중국 투자사인 신혜원 소유의 송악산 일대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네, 매매가 성사되면 소송까지 취하하기로 했는데요. 매매 금액 산정이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빚어졌던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 제주도는 지난 원희룡 도정 당시 이른바 송악선언을 통해 청정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 방지를 공식화하며 개발 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 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송악산 일대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며 유원지 지정 승인 효력을 상실하는 송악선언의 후속 조치를 진행했고, 결국 사업자인 신혜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두고 끊임없는 논란과 진통이 이어진 가운데 제주도가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 토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개발 사업 중국 투자사인 신혜원 소유 토지 전부로 모두 170필지에 40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신혜원과 모두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에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혜원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절차를 중지했고, 토지 매매 대금 지급이 시작되면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2024년 12월까지 대금 지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원지를 행정이 직접 나서 매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매입한 토지를 평화대공원 연계나 송악산 지질 탐방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인근 알뜰이 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 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토지 매매가 산정입니다. 제주도와 신혜원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지만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갈등의 종지부를 찍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등 표류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